안녕하세요. 소망50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기생충의 그 각본집미 스토리보드북이에요. 책이죠. 좀 그동안 안 열어보고 있다가 이번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통해서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DVD 블루레이도 좀 꺼내보고. 이게 또 패키지가 되게 좋아요. 이 플레인 아카이브에서 출시가 됐고요. 책인데 마치 DVD를 뜯듯이 외부 패키지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각본상도 받은 영화니까요. 작품상뿐만 아니라 이제 좀 많이 더 팔리지 않을까요? 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생충의 이제 감사 인쇄되어 있는 사인이 들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간단한 소개말과 함께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두 책이 있습니다. 이책 중에서 이게 얇은 거와 두꺼운 책 있죠. 딱 봐도 이제 얇은 쪽이 글자만 들어 있는 스토리보드 이제 각본집이겠죠. 각본, 요번에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와 한진원 각본가. 그 다음에 이제 윤색 작업을 한 김대한이란 분이 또 계세요. 역시 또 공헌자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재질 자체가 이 앞에 있는 게 종이가 아니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비닐류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요. 자, 책을 보시겠습니다. 각본. 감독의 말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씬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시나리오 구성이죠. 시나리오 작업이 돼 있어서, 약간 이제 시나리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교재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씬 넘버가 쭉 붙어 있고요. 장면의 구성들이 돼 있으니까, 약161 씬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그다음에 영화 속 스틸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인터뷰가 또 있어요. 봉준호 감독 인터뷰가 들어 있어서 재밌게 볼수 있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집이에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는 이제 시각화해서 영화의 장면 구성을 담고 있는 영화적 일종의 준비 상태가 들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수 있죠. 이게 공부할 때, 영화 공부할 때, 이제 영화 본편과 이 스토리보드를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뭐 영화를 만들 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보긴 하는데, 상당히 디테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장면들, 메모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봉준호 작품되어 있으니까, 그림체가, 네, 감독의 말써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상당히 이제 머릿속을 표현하고 있는 위한 거고요. 스케치라고, 이제 뒤에 기생충 위한 스케치라고 해서 뒷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지은이는 봉준호 감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책도 출판되어가지고 이 출판된 책이 두 권이 더해져 있는 게 스토리북과 그다음에 각본집이에요. 보셨고요. 이게 이제 외부 패키지 정리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인사말, 뭐 선물 같은 거죠. 그다음에 각본집과 스토리북 포함되어 있죠? 네.
아직 판매 중이니까요. 많이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플레인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이상 소마 50이었습니다.